보마. 자, 해피니스님, 와우, 7년 납입하고 해지 시 원금 100% 돌리려면 이자율이 18%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7년 납입하고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무려 원금 대비 110%라는 겁니다. 110%.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자, 영수님, 종신보험 중에 지금 방송하시는 회사가 가장 좋은가요? 네, 타사 같은 경우는 10년 납입해야 환급률이 110%인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M사 생명에서는 무려 7년 납입하고 해지시 110% 어마무시한 환급률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 상품은 저축성 보험, 연금, 저축보험이 아니에요. 보장성 보험, 사망담보라는 종신보험이에요. 일단 여기 보시면 M사 100만인을 위한 종신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5년 납입하시면 해지 환급금이 무려 얼마? 해지 환급금이 5년 납. 5년 납하면 104%. 원금이 100%라고 했으면 4% 정도 나오고요. 그거 외에도 7년 납입하면 110%. 10년 납입하면 113%라는 거죠. 40세 남성 기준으로 가입금액 1억을 한다면요. 네, 그래서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자, 고울 연령도 해지 환급률이 100% 이상. 간편보험도, 근데 종신보험이 요즘에는 또 325 이런 유병자 보험도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종신보험도 325 간편보험이 나왔는데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품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75세는 근데 5년 납밖에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7년 납입은 63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73세 죄송합니다. 자, 간편 가입 100만인을 위한 종신보험, 줄임말로 100만종이에요. 그래서 6070 고울 연령자도 고객을 만나도 걱정 말아요. 워낙 100만종을 하면 오케이인한 거죠. 첫 번째로는 납입 완료 시점에서 100% 환급. 어마무시한 거죠. 두 번째는요, 납입 완료 시점에서 최대 사망보험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입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납입 완료 시점에서 1.63배. 즉 1억 6,3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 보험왕도 사망보험금이나 종신보험은 잘 추천을 안 해요. 근데 이 상품을 왜 추천을 하냐면 일단은 해지 환급금도 어마무시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보험료도 저렴하고 나 여러가지 부가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100만종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일단은 종신보험인데 간편 유병자 보험도 신설이 되었어요. 그 유병자, 고연령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스탠다드 서비스까지. 그래서 가입금액에 5천만원 이상 시에는 일단은 헬스케어 서비스도 있다. 자, 100만인을 위한 종신보험이에요. 플러스, 여기 보시면 납입 완료 시점에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일반 심사형은 표준체, 아프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간편 심사형, 325죠. 근데 해지 환급률 봐도요, 우리가 30세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유병자 보험은 30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30세 남자 7년 납입으로 보시면 거의 110%, 110.3%잖아요. 7년 30세. 근데 유병자 보험도 0.1%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도 0.1%, 그리고 10년 납입했을 때는 거의 환급률이 0.3%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60세 기준으로 봐볼게요. 60세 남성 기준으로 107.6%예요. 근데 유병자 7년 기준으로는 105.8%, 0.2%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급률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 보험왕 100만종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7년 납입하고 원금 빼고 이자율만 일단은 7년이면 84개월이잖아요. 84개월을 나누면은 연간 18%의 환급률을 자랑한다는 거죠. 수익률. 그래서 18%라고 저 보험왕이 뭐 억으로 끌려는 게 아니에요. 썸네일에 정확하게 팩트만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